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 보던 일을 삼아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어떤 부잣집의 살림을 맡아 하는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다는 문구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부자는 그의 모든 소유를 청지기에게 관리하라고 맡겼고, 청지기는 때를 따라 부자 앞에서 그의 청지기 업무를 보고해야 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매니저 혹은 재정 대리인, 회계 담당자, 우리가 비유적으로 볼때 복음을 전파하는 자라는 뜻으로 청지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분배해야 할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낭비하다라는 말은 돈을 허투루 쓰다, 돈을 막 쓰다, 그런 뜻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몰래 빼돌렸다든지, 혹은 주인의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이나 돈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하는데, 청지기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생각으로 불공정하게 분배를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뇌물을 받고 일을 부정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오만하게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삼아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삼아라는 말은 단순히 결산하다, 끝내다 혹은 청산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설명하다 혹은 답변하다, 사실대로 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테마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뜻이 있는데 입으로 말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서 왜 그러느냐, 왜 부정을 저지르는가 하고 추궁할 것이고, 청지기는 주인의 질문에 속이지 말고 이실직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청지기가 주인의 질문에 정당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파면을 당할 것이고, 만일 청지기의 나쁜 소문이 단지 소문일 뿐이라는 사실이 이 변론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면 주인은 청지기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런데 청지기는 주인에게 가서 자신의 부족함을 변명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이 구절을 보면 청지기는 분명히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면서 부정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있고, 만일 부정한 상태로 주인에게 가면 자신은 분명히 쫓겨나서 구걸을 하든지 거친 땅을 일구면서 비참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청지기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신의 부끄러운 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미리 주인을 찾아가기 전에 고민을 했습니다. 청지기가 생각해낸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자기들의 집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음 구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그에게 좋은 소문을 내어서 주인이 듣고 그를 칭찬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인에게서 청지기가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을 이 청지기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말은 내가 해야 할 무엇을 결정했다, 알았다라고 하는 원어 기노스코는 한글 번역으로 보면은 확실하다, 굳게 결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결심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청지기가 이제 하기로 결심한 일은 자신을 부정함에서 건져내주고 미래, 즉 남은 여생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을 확신했다. 이 청지기가 이제 주인 앞에 가기 전에 무엇인가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청지기가 무엇을 하기로 결심한 그 일은 청지기 자신에게 남은 여생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하기로 굳게 결심한 일은 무엇일까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빚진 자는 주인의 소장농이나 세입자, 임차인 등을 의미합니다. 빚진 자들은 그들의 주인에게 해마다 주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나 혹은 여러 가지 사회적, 자연적 재해로 인해서 소작이 줄고 수입이 적어서 먹고 살기도 빠듯하므로 소작세나 임대료를 주인에게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작인이나 세입자, 임차인들은 어쩔 수 없이 해마다 빚이 쌓여서 주인에게 빚진 자가 되었어요.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오라고 해서 빚을 환갑해 줍니다. 빚진 자들이 가져온 빚증서가 있죠. 그 빚증서가 있는데 그 빚증서에 기름 100마를 빚졌으면 50이라 그렇게 고쳐주고 밀 100석을 빚졌으면 80이라 이렇게 써서 빚의 일부분을 환갑해 주는 일을 이 청지기는 열심히 했습니다. 과거에 근동에서는 소작료는 물품으로 지급되었고 책임을 맡고 있는 청지기가 만일 부정한 사람이라면 그의 주인의 물품을 빼돌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생산물들이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직한 청지기는 매우 자연스럽게 그의 장부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나 소작료를 소작인으로부터 받아내서 자기 재산을 만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동안 부정하게 받아냈던 소작료를 탕감해 주었을 때 소작인들은 그들의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 주인에게 와서 감사함을 표시하고 주인의 논밭을 더 열심히 일구어서 더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안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주인이 청지기의 불의함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과오나 불의함을 만회하기 위해서 행한 꾀, 이 청지기의 꼼수를 칭찬했다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이 비유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상 주인의 소작료를 중간에서 가로채서 자신의 재산으로 치부하고 낭비했던 청지기가 그것도 속임수로 장부를 조작해서 소작인들의 소작료를 깎아주었는데 주인은 그 뻔한 잔꾀를 알면서도 칭찬했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인에게 해를 끼친 것도 불의한 청지기이며 주인의 장부를 임의로 조작해서 소작인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도 청지기의 속임수인데 왜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했을까요? 어떤 부자, 여기서 나오는 어떤 부자는 누구일까요? 천지의 주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4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나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의 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섯 가지 능력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섯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땅과 바다와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지기의 사명을 아담이 부여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의 여자와 함께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불의한 청지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담은 그의 여자와 함께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셨는데 아담은 숨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은 이 비유에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청지기를 불러 결산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 아담이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람을 불러서 얘기 좀 하자. 변론하자. 왜 그랬는지 좀 따져보자. 이렇게 아담을 부르셨는데 아담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그와 같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주인이 부르는 것입니다. 네가 불의하게 행한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와서 한번 결산하자. 따져보자. 솔직하게 말해보자. 이렇게 주인이 청지기를 부른 것입니다.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결산하자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했듯이 말 좀 들어보자. 네 말 좀 들어보자. 이렇게 한 것이고 하나님은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에게 나와서 말이나 한번 들어보자. 왜 하나님이 그 마신 선악과를 먹었는지 좀 말 좀 들어보자 하면서 대화를 하나님이 신청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대화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을 실토하게 했고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여자가 불의하게 지은 죄를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주시고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씻는 죄사함의 해결책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불의한 아담이 자신의 불의함을 말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반드시 해야 할 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은 끊임없이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양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아벨의 제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은 아벨과 셋,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거룩함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불의하게 된 인간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런데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피의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의 영웅적 행위나 선행 혹은 인간적인 어떤 능력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피의 제사를 거부하고 자신의 행위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말씀해 보면은 공중에 뜨인 돌이 나타나서 모든 열국들을 멸하고 그 뜨인 돌이 태산같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과 메대,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흥망성쇠 바로 그 제국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의 제사로 죄산받지 않고 자기네 공로와 능력과 업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자기들을 신이라고 그렇게 내세우는 그 열국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철장의 권세로 멸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문명이 탄생하고 수많은 왕들과 제국들이 일어났다 망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업적이나 영웅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나긴 시간들을 통해서 심판하셔서 열국이 일어나고 열국이 망하게 되는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신 것은 이 당시 하나님과 가장 관계가 깊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빚진 소장농들은 유대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유대 군중들을 뜻해요.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고 모세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 유산인 믿음과 율법을 맡아서 하나님의 집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주는 청지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모세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배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권을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탈무드와 안식일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들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들의 특권으로 휘둘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의한 청지기인 바리새인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하나님에게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진 빚은 성전에 와서 바쳐야 할 성전세, 희생제, 헌물들, 수많은 짐승들을 바쳐야 되는 종교적 의무의 짐을 벗고 종교적 의무의 빚을 졌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마치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처럼 성전 세결로 바꾸어서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고 재물을 사서 수없이 그 부담을 져야 됐던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인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을 종교 빚쟁이로 만들어 놓았어요. 유대인들은 해마다 절기마다 성전세와 헌물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저주를 내렸습니다. 마치 현대교회 교인들이 교회 나가서 헌금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으로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의무적으로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누가 심어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이 심어줬고 지금 현 시대는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그러한 종교의 빚, 종교의 짐을 교인들에게 짊어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불의한 탈무드와 안식일법을 유대인들에게 적용하여 불의한 재물과 권력과 탐욕을 누리면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샘을 하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샘하자고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불의함을 불식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소작몽인 유대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하게 안식일법을 통해서 취득한 불의한 이득을 유대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짐, 종교적인 빚을 덜어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해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기들도 지기 싫어하는 무거운 종교적 짐을 유대인들의 어깨에 지워서 유대인들이 거의 쓰러질 뻔하게 파산될 뻔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피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것은 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로 성전의 곳간을 채우고 그들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재물과 헌물을 강요했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정죄를 했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유대 무리들에게 무거운 짐, 무거운 빚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짐을 덜어주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죄사함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죄사함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예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해방의 복음, 자유의 복음, 치유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요, 의로운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 즉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이 참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의 흑역사를 만회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인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불의함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오직 유일한 방법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법이 있습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였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은 소작인들이 탕감받은 일을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탕감해 주는 일에 매우 관심이 크십니다.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죄인의 죄를 탕감해 주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지대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얼마나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쳐서 죄삼을 받는가에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 하나님의 온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교인수가 많고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얼마나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는가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의 회개, 즉 죄사함과 탕감받음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탕감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는 탕감의 포커스,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목사가 설교할 때, 목회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오직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죄짐을 탕감받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교인들이 복을 많이 받고 잘 되고 성공하는 일에 집중하여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성공주의로 설교하면 목회자, 그 목사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샘을 해야 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세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재물을 얻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 즉 마귀 자식들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오직 돈과 권세와 쾌락을 쫓는 자들은 얼마나 집요하고 용이 주도하게 연구, 숙고하며 신중하게 매우 기술적으로 감각적으로 사업을 성공시킵니까?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잠도 자지 않고 얼마나 연구하고 머리를 싸매고 그리고 골몰하고 노력하느냐 그 말이죠. 마귀도 사람들을 죄와 쾌락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불신하게 하려고 굉장한 꼼수를 부리고 굉장한 잔꾀를 부리면서 마귀가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악한 지혜를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여서 빛의 자녀들, 이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빛, 즉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과거에는 유대인들이고 현대에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데 세상 사람들이 돈을 다루는 것보다도 덜 지혜롭고 덜 영리하고 더 바보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무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매우 소홀하고 더디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술이 세상의 돈을 쫓아가는 자들보다도 훨씬 못하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율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가치 없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세속적으로 탐욕적으로 율법을 조작하고 율법을 꾸미고 그리고 율법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극대화하여 이 세상에 드러낸 하나님의 무한한 자산, 하나님의 무한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거룩하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썩어지고 더러운 세상의 사리사욕으로 바꾸어버린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울도 로마인들의 우둔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 로마인들은 세계 인류 국가 인류 시민이었어요. 인류 시민이었고 인류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아주 더럽고 추하게 바꿨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청지기가 말한 이 할 일은 그가 불의하게 축적한 양식으로 소작인들의 빚을 갚아주는 일이라고 했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그동안 해왔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소작인들의 빚을 갚아주는 것은 복음으로 친구를 얻는 길이다. 복음으로 친구를 얻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귄다는 말은 친구를 얻다, 친구를 취하다는 뜻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소작인들의 빚을 갚아주는 일은 빚의 짐을 덜어버리고 주인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인데 이것은 삭개오가 불의한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과 같고 바울이 불의한 바리새인의 일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과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이방인들, 죄인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을 흔히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세상에서 버는 돈을 교회 헌금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이렇게 또 설교를 해요. 이 구절을 가지고 헌금하는 데 사용합니다. 세상의 재물은 쾌락과 오락, 사치를 하는데 사용하면 죄가 되는데 교회 헌금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면 복이 되는 것, 말 자체로 볼 때는 맞아요. 사실입니다. 웨슬레도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들을 인용해서 목회자들은 헌금을 강요하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데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토색한 것에 네 배를 갚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저 재산을 나누고 자기 가진 재산으로 구제하고 선교만 한 것으로 끝난다면 결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복음적인 삶은 불의한 순환으로 얻은 세속적인 재물을 그냥 나눠주는 것, 자선사업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으로 죄인들을 인도하여 거룩한 친구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헌금을 매우 강조하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만 잘하면 그 장로나 집사, 권사가 신앙생활을 좀 못해도 괜찮을 거야, 복받을 거야. 그리고 또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면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그렇게 또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줍니다. 그러나 헌금을 좀 못하는 사람들, 또 헌금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11주도 안 하는 주제, 감사헌금도 안 하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 하면서 막 야단을 치죠. 11조와 헌금을 잘하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껍데기에 불과한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헌금과 11조가 신앙과 관계가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금과 11조 봉사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적인 삶을 산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11조와 헌금에 대해서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탁월했고 누구보다도 완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헌금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율법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들아 위선자야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결국 그 십일조와 헌물 그리고 봉사가 위선적인 껍데기 신앙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속에 속할 수밖에 없고 불의한 재물과 연관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해도 연탄장수하고 만다면 검은 연탄가루가 내 몸에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재물과 날마다 접하면서 삽니다. 그 불의한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우리가 복음적인 삶, 즉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으로 친구들을 주변의 가족이나 또는 지인들을 하늘의 친구, 천국 가는 동반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됐던 우리 인간이 과거의 모든 불의함과 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형상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복음의 단초인 로고스를 던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범한 아담에게 대화를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에게 단판을 짓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대화를 요청하시고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단판을 짓자고 하시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변론하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내용에 뭐가 있습니까? 로고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인간들에게 다가가시는 방법은 대화인데 그 대화가 바로 로고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그 화의 절정이 바로 로고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는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죄에서 사망에서 불의하면서 벗어나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형상,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영적 명예를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 로고스를 거부하는 자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결단이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기회요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 그 로고스는 누굽니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